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이재성 선수는 예, 벌써 토너먼트에서 단 한 번도 또 검색이 진 적이 없어요. 뭐 6점 전승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네. 57대 3이 나오는 거고요. 시작하자마자 선타입니다. 진짜 비가 맞죠. 사실 승부예측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건 사실 기공사와 검사가 만났을 때 이 정도의 그 상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검사가 기공사에게 쫓아가면서 공격하기 굉장히 유리하게 밸런스 패치가 됐고 전 같지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최근은 불구하고. 분명히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성발이죠. 이재성발. 그렇죠. 그렇죠. 검사가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성 선수 믿는 말이 그 정도 든든하다는 겁니다. 띄우고. 네. 분위기 반전에 지금 성공하고 있죠. 네. 그리고 하더라도 이재성 선수 밖에 계속 적을 드립을 하고 다가오지 못하고 공장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네. 콤보를 이어받는 이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돼요. 네. 네, 콤보 이어가는 거죠. 기공사 이재성 선수가 잘하는. 와 네. 이거 바로 피해주고 이재성. 이런 것마저도 희망을 주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흠뽕으로 내려오고요. 이것은 이재성 선수 트레이드마크죠. 네. 어건 발산하는 거 보자마자 기가 막히게 저기 흠뽕으로 시간 흘려보내고 하지만 또 어금 발산 자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런 보호력 활용하면서 최대한 네. 접근을 하려는 겁니다.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쵸, 그쵸. 자, 띄우고! 예, 이렇게 띄워주면서 때려주면 이제 승천 따라갈 수 있어요. 네, 번별의 15초! 최대한 자신의 그 쿨타임을 걸기 위해서 승천도 천천히 사용하는 센스 있는 플레이 민차이 선수. 네. 아, 비행감 좋아요. 뒤집어 펴야 돼, 그렇죠! 자, 이재성 선수는 이제 슬슬 생존기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네, 전신보라던가 그렇죠. 얼음꽃, 벌꽃, 다리 뺐어요. 오염배기까지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이제 검사가 갑자기 달려올 그런 기술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 범배까지 범배 먼저 쓰고! 네. 건 다음에! 본인이 굉장히 위기차게 아흑성 좋아요. 이거 완전 기회 잡았죠. 비구르기 후방이 동 남은 거 상관없고. 오염장도 네. 있어요. 인페르노 있습니다. 남아있고 승리의 인페르노. 아! 조금 더 이거는 이제. 아직 피가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만! 윤짱만 하는 게 아니다. 네. 예, 이재성 선수도 막타 기가 막히게 예, 들어가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못쏟아 끼는 거 아니요. 멋지게 들어가 끼는 거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때 쓰지 않으면 약간의 피를 남겨놓은 상태로 역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계산된 행동 평소에 이재성 선수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자, 분명히 그 민찬이 선수가 몸돌림은 좀 뭐 괜찮았어요. 네, 두집들도 한 게 아니에요. 기회를 좀 잡는 모습도 여러 번 포착을 했었고요. 본인의 탈기와 어건발사 빠졌을 때 콤보를 한번 이어가면서 시간을 벌려고 했었는데 이재성 선수 거기서 시간을 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요. 초반에 굉장히 많이 얻어맞은 것 치고는 민찬이 선수 굉장히 잘 따라왔거든요. 네. 한번 맞아봤으니까. 아이고. 거기에 밀어붙인 상태에서 또 콤보 넣기 시작하면 정신 차리기 힘들죠. 네, 네 이렇게 마치 한번 때려박을 때 기분 좋게 좋은 거고요, 구석에서. 당하는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지 않을 네. 수 없지만 보는 저희는 굉장히 기쁩니다. 아, 마지막. 자, 피날레로 자, 인페르노. 이것이 코리아 무한크랬죠. 네, 메이드 코리아라는. 네, 이사는 역시 국산이죠. 예, 네, 맞습니다. 어디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코리아 파이팅 사는 메이드 코리아라가 진짜 웃겼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세트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민창에 한번 맞아보면 감이 나올까요? 영상으로 봐봤던 이재성보다 실전에서 만난 이재성이 더 셀 거거든요. 이 세트 어떨지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2세트입니다. 자, 벽에서 두드려 맞는 거 좀 하지 말아야 돼, 민차이. 일단 처음에 신검 화비를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네. 일단 막고 세우고 있어. 또 왜 막기를 세우고 있나요? 네. 아, 이러면 광어불과 또 포교신장이 저도 그러기로 만들면서 밀어붙이기 딱 좋거든요. 네, 자, 그렇죠. 그래도 단기가 버텼습니다. 자, 범배 쓰고! 어금복하고 잘 치고 잘 버티고 네. 오! 오염맹까지 사용할 수 없는데 콤보 마음껏 네, 다 집어넣고 네! 네. 반피! 승천 좋아요 탈기 뺐고요 준비까지도 네. 완벽하게 회기동 저항 네. 그러면 검사 굉장히 기분 좋고요 그렇죠 결비공기랑 다 뺐고 특히 한번 잡으면 되는 거지 이제 돌진 엉겨치기까지 선택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달라붙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옛날에는 치면 비공 때리고 있으면 본인 또 느려지고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지금 저항이가 조금 더 좋아지면서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원거리도 그만 맞아야죠 원거리 짤짤이 그만 맞아야죠
아, 타기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 콤보까지 허용하는 순간 임페리온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타이밍에 맞춰서 탈출이 있으면 판단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네. 아직도 공격의 선제권은 이재성 선수가 쥐고 있어요. 네. 또다시 바로 역전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역시 가재성 이재성 선수 또 멱살 잡고 있죠. 어건발산 쓰는 거 보자마자 저렇게 영리하게 어건발산 자세 중에는 동상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유연하게 흘려보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네. 덕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저항하면서 힘을 빼고 어금보호 켜면서 다시 한번 건지내야죠. 가야지. 그렇죠. 천천히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공격 이어가야 합니다. 네. 후방 이동 이후에 오염되기 타이밍이 좀 뻔한 타이밍이 이제 정도 발전이 되는 거예요. 오염되기 얼마나 잘 견제하느냐가 기공사 이길 수 있는 역량이거든요. 네. 이제 한 번만 더 이재성 선수도 공격 한번 이제 끊어들어주면 좋은데요. 부담처럼 있지. 아, 불. 어깨치기가 돌진형인 관계로 캐치 기술이 그만큼 하나 줄었다라는 거 여기서 콤보가 끊긴다는 게 굉장히 또 나쁜 점이에요. 네. 네, 다가오기 전에 최대한 이제 때려주면서. 그렇죠. 짤짤이. 비염검 타이밍 예측해서 호신장막 잘 폈고 이렇게 되면 검사가 동상을 어떻게 해서 안 걸린 다음에 돌진 계열 기술로. 아, 네. 네. 붙이고. 제가 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봐야죠. 이제 네. 또 오잖아요. 이 시간을 최대한 흘려보내면서 탈출기의 쿨타임을 확보한 이재성 선수 이제는 공격에 약간 여유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또 임페리온 한 번 더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어건발사 쓰는 거 봤으니까 슬슬 흑공 노리고 있을 것 같고요. 야, 오염병이죠. 갑자기 나가던 오염병이가 무서운 거거든요. 네. 자, 여기가 범벤이거든요. 자, 민창이 캐치할 기술 남아있지 네. 않았죠. 그렇죠. 뭐 마늘 뺀 다음에 뭐 다음에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아, 설렜냐? 쉽진 않은데 아 진짜 설레긴 하네요 여기서. 설레긴 하는데 그 마무리는 환연자 네 역시 이재성. 아 그 3%의 기적을 한번 누려보는 분들 여기 현장에 오신 중백분들로 많이 계셨었는데 이재성 저기 아이고 주던네요. 거의 뭐 통곡의 벽 수준으로 넘기가 네. 어려운 것 같고요. 구웠습니다. 네 구웠습니다. 좀 예, 더울 때 또 시원하게도 만들어줬고요. 네. 자 여의도 모습입니다. 확실히 뭐 김원상성 뭐 요즘 최근 패치 문제가 아니라 이재성이라는 이름 섭자가 진짜 엄청난 브랜드예요. 이재성 선수는 기공사가 어떻게 되더라도 기공사로 결승 나올 것 같은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진짜 지금 이 기공사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데도요. 야 진짜 이 이재성 선수 이런 괴력 기공사에 대한 100% 완벽한 이해 자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승리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반격 바로 나서거든요 민차에. 아, 이렇게 허무하게 지는 선수가 아니에요 민차에 선수는. 네. 정말 앞에 역공을 가할 때 그 콤보력에 대해서는 한국 선수들에 뒤지지 않을 만큼 공격면에서는 확실히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를 할 때 기공사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연구가 부족한 게 중간중간 이게 구멍이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초반에 그 오히려 그 벽 쪽으로 가다가 저 얻어맞으면서 본인이 당황하는 상황을 만들었었거든요. 이번 경기부터는 이제 그런 상황만은 이제 진짜 끝입니다. 네. 그렇죠. 검사가 초반에 신광합이라던가 비영공 같은 걸로 일단 선제 공격을 펼쳐보는 게 훨씬 마음에 좋거든요. 네. 이런 기공사가 없으니까 이건 연습을 못 해보거든요. 그게 외국 선수들이 네, 가장 답답해하는 점이에요. 네, 신내는 기공사. 네, 아, VOD만으로 보고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맞닥뜨려 봐야 그 맛을 제대로 알죠. 이거 눈으로 그렇죠. 보았지 그거 완벽하게 압니까? 그렇죠. 그거 아이돌 전력으로 보는 거랑 시대 보는 거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거니까 이 빈차이가 보기에 이재성도 3세트 바로 3점으로 하면 될 것인지 양 팀은 또 가족분들 많이 오네요. 네, 포스가 넘쳐나요. 네, 우리 미래 비모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제 네, 교보입고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 분석 하겠습니다. 3세트입니다. 경기 보시죠. 3세트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선택 항상 좋았어요. 이재성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경공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좀 좋은 쪽으로 작용하진 않고 있어요. 보통 횡이동하거나 좀 뒤로 빠지면서 좀 각을 보는 뭐 이런 모습이 자주 나왔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선수들은 일단 뛰면서 뭐 신검아빌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좀 사용을 했었는데 확실히 좀 가린 좀 계속 보고 있네요. 일단 앞으로 가야죠. 이분들 초반부터 생존하는 네. 기술 두 개를 이용을 했어요. 어건발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오염되기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네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어건보호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까 써버렸기 때문에 일단 한번 얻어맞는 찬스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해주세요. 네, 미차일. 어건보호를 폈으면 그의 다른 멘토 딜을 떠서 써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어렵죠. 탈기 빠졌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동상을 유지할 찬스를 준다라는 거 검사에겐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고요. 지금 하단에 있는 쿨타임 다 빠졌죠. 네. 불가능 접이라 그래도 이기들 썼으면 더 데미지를 안 올려배기 쿨타임 이 타이밍 약간 안 좋아가지고 키우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데미지 어느 정도 주면서 몰아붙이는 성공했습니다. 항상 이런 딜 교환에서요 허무하게 지지 않아요. 바로 또 따라오게 합니다. 자 코너만 몰아놓고 지금은 검사가 찬스를 잡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공격 업체에서 길게 해야 되는데 이 어건 발사 자세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 기공사가 다시 공격 타이밍 돌아오거든요. 네, 미차일 선수도 원하는 대로 백화점을 뜯지 않고 있는데요. 탈출기 견제에 위해서 회기돈 판단 좋았지만 결국 뒤를 잡히고 콤보를 받게 되면 임페로 남아있어요. 자, 또 그렇죠. 국기 나와요 이거. 자, 죽었다. 이렇게 앞서서 끼워지네요. 자, 이거 내리면 이거 끝내는 길이 끝까지 아끼죠. 체력 관리 또 두 선수 모두 다 해주고 있죠. 비차고 자, 범배 10초 좀만 버티면 민차이 이번에 돌진과 오염백이 잘 막아내야 된다. 오염백이 오염백이 이번 경기에서 두 번 성공시켰었는데 아, 맞아 안 돼. 그만 맞아. 스페인을 물려주고 세 경기 연속 세 경기 연속 마지막 이 활약장 진짜 멋있게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이재성 아 이렇게 운영하는구나.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웠겠습니다만 지고 배웠기 때문에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네. 네, 진짜 이 검사에게 역시 안 지네요. 아, 못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 이런 아니 기공사 같지가 않아. 뭐 이런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지? 막 이런. 네. 아. 그래도 잘했죠. 예, 잘했습니다. 예. 아유, 이제 너무 짠 빨리 넘겼네요. 예. 격차가 많이 좁혀졌어야지만 굉장히 많은 공격을 펼쳤고 일방적으로 비기는 모습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만 하더라도 역시 중국의 검사 민철 선수 굉장히 좋은 실력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검사도 3대0 많이 나옵니다. 네. 네 특히 이런 이재성 선수는 네, 총 이 세트 스코어로 보면 더 아주 좋은 성적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경기 볼 때 7점 전승이에요. 이 검사에게 한 번도 안 집니다. 100%예요. 그렇군요. 한국 경기도 역시 무난히 중간에 저 화련장을 사용해보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말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안정적인 이재성 선수의